벨라스 룰라바이라는 곡이 있어요. 벨라의 자장가라는 곡이 있는데 그 책 안에 그 주인공이 에드워드라는 주인공이 피아노를 직접 쳐요. 근데 어떤 한 분이 외국 분이 River Flows in You라는 곡이 벨라의 자장가면 딱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글과 함께 제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그걸 유튜브로 UCC로 제작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제 음악이 그 영화에 실렸다 안 실렸다 해가지고 논쟁이 막 일어날 정도로 네. 그래서 많이 이 곡이 알려졌는데요. 현재는 뭐 독일에서 이 곡이 하우스 버전으로 클럽 음악으로도 막 쓰여지고요. 이제 좀 놀랍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. 리버플로스님 이 곡도 역시 2001년도에 썼던 곡이에요. 좀 오래전에 썼던 곡인데 지금에 와서 이 곡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어요. 얼마 전에 또 이제는 끝난 어떤 시트콤이죠. 신세경 씨가 직접 이 곡을 연주를 해서 잠깐 제 이름이 검색어 순위로 오른 적도 있었는데요. 감사하죠, 신세경 씨한테.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서 제가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제가 아는 분들이 박수를 먼저 유도해 주신 것 같고요. 자, River Flows in You. 당신의 마음 속에는 강물이 흐른다. 뭐 이런 의미인데요. 이게 원래 노래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래서 노래는 안 하고 연주로만 들려드릴까 합니다. 그러면 River Flows in You 들려드리겠습니다.